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10인전 푸른 봄날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전시 기간 중에 오셔서 많은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푸른 봄날전은 프린팅월 비움전에서 전시했던 작가님과 이 앞전에 백인전에서 전시했던 작가님들 중 모아서 한번 청년 작가님들의 생각과 작품을 한번 가까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시는 3분 스파게티 양지원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인 백작품전 갤러리 아람과는 함께하는 백인 백작품전이 전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두 자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양지원 작가님은 일부 작가 노트와 작품을 또 메일로 보내는 작업도 할 것이고 또 SNS에 올리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혼자 하니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뱅크아트 페어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서울 인근 아트 페어만 생각을 했었고, 최소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아트 페어에 확대해서 참가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신진 작가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진 작가 공모를 시작합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요. 개인전 일주일 50% 대관료 할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활동에 대한 리뷰와 뭐 인터뷰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하고, 다음에 비움 갤러리가 참가하는 아트페어에 1회 참가 초대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작가님들 모두 초대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는 거는 작가님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실력도 늘을 것이고 역량도 확대되어 가는데 뭐, 그한 부분만 보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산하기가, 복잡하면은 제가 못합니다. 네. 이번에도 8월 뱅크아트 페어에 15명의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작가님들마다 정산 비율이 틀리면은 제가 헷갈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이 5대5로 똑같이 초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편하고 작가님도 편하고 모두 모두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것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실력 차이나 능력 차이도 물론 폐허 기간 중에 보기는 하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보충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발견되면은 더 확대돼서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외적인 활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트페어는 모두 초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를 올렸는데, 공모에 대해서 메일을 받는 거는 이번에는, PDF 파일을 주로 받습니다. PDF 파일을 주로 받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맥 프로입니다. 맥 프로하고, 맥북 프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체계에서 돌아가는 문서들이 잘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보는 것이 편하고 PDF나 텍스트 문서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정리할 때 긁어서 쓰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PDF 파일이나 텍스트 문서 파일이 제일 편하고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기타 등등 파일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PDF 파일을 주로 받아보고, PDF 파일 문서 작성이나 포트폴리오 문서 작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모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문서를 원활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작품만 좋으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작품이 좋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페어에서 보여지는 것도 내 작품이 좋은데 왜 못 알아주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보여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갤러리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뭐 장소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나니까 이대로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주는 데서만 활동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준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활동들이 또 많아지려면은 초반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초반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10년 차 이내일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때 다 해놔야지 그 이후로 활동이 원활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인 다음에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보면서 확인하는 부분은 경력이 단절됐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봅니다. 네, 활동이 뭐 개인전만 주로 했다든가 아니면 아트페어만 주로 했다든가 아니면 오픈 갤러리만 주로 했다든가 뭐 일부분에서만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적지만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작가님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누구나 비슷한 내용, 뭐 평범한 내용, 평범한 형식 이런 것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지원 공모는 입사 지원서가 아닙니다. 네. 어떤 공모일 경우에는 형식이라든가 규격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개적으로 그냥 자유 형식으로 내야 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 형식이나 형태라든가 내용이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나의 작품은 독특하고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알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독특하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특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도 많이 다양하게 연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작품은 하나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진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만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걸려서 모든 걸 다 봐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작가의 활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사진이지만 작가의 활동은 영화입니다. 작품은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진만으로 몇 장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한 편의 영화로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활동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이면서 그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은 어렵고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전시 활동이라든가 전시 사진, 전시 전경 이런 부분도 함께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디테일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링크를 걸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모는 지금 신진작가 공모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지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신진작가의 경우 대관료 50% 지원과 그리고 아트페어 1회 초대 작가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것이 메인이고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진행했던 비움갤러리의 전시 작가 지원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일부 작가님들이 제가 하는 말이나 인상이나 좀 많이 딱딱하다고 좀 무섭다고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움갤러리는 그 외에 여러 단체전도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전도 하고 최근에는 외부 기획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움갤러리는 지금 푸른 봄날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10명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도 보고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열이 작가님이 방문해서 영상도 올리고 긴 대화도 할 예정입니다. 네, 나열이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움갤러리는 전시 안내 메일을 stevie.com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시 메일을 받고 싶으시면 stevie.com에서 비움갤러리 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단체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트시넷에 전시 작가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은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기대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